잠깐만 나 정육 좀 일할까봐. 오늘의 컨텐츠!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? 간혹 가다가 돼지들이 염증이 생긴대요. 염증. 와우. Unbelievable. 어째.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에 염증. 전문 용어로는 농이라고 하네요. 농. 목살이나 뒷다리나 엉덩이 쪽에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 이유를 내가 또 알아왔지. 이유가 뭐냐면 주사를 목이랑 뒷다리랑 엉덩이에 맞춘대요.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. 애초에 동물을 키울 때 관리를 똑바로 안 한 거다. 이렇게 잘못 알고 있대. 댓글 보고 하다 보니까 기사도 보고 보니까 이거는 농장에서 관리를 잘 해주려고 아프지 말라고 주사를 맞춘 거다. 병균이 조금 이제 주사 맞은 부위에 병균이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가면 그렇대. 근데 뭐 이게 다 그렇지는 않대요. 일단 농장에서는 잘못이 없어. 왜냐? 아프지 말라고 주사를 맞춰줬어. 그리고 이제 도축장에 이 돼지나 소나 양을 판매를 한 거지. 근데 이제 이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염증 난 돼지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. 근데 염증이 났다고 아예 폐사시키는 게 아니고 염증 난 부위를 크게 잘라서 버리면은 돼. 근데 양심 없는 업자들이 염증이 난 이 돼지고기를 그냥 팔았대. 잘못된 사실을 조금 바로 잡아드리고 싶어요. 이 고기를 윽박이가 찾아서 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농장 주인분들 뭐 욕먹이고 그런 방송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뭐 정육점 주인분들 뭐 잘못됐다 이 방송이 아니고 염증난 이 돼지고기가 잘못된 게 아니다. 병에 걸리지 말라고 관리를 해주 다가 염증이 조금 이제 생긴 거다. 엄청나게 이제 나쁜 거 아니고 만약에 이 염증난 부위를 이제 구매를 하셨으면은 이제 뭐 몇 그램 정도가 뭐 요렇게 됐으니까 요거 뭐 바꿔달라 이 사장님들한테. 뭔 말인지 알지? 그리고 이제 당황하지 말라고, 그리고 먹지 말라고. 우리 동네 마트에 고기를 한번 사볼게.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정육점.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이 염증 부위를 뭐 먹어보거나 냄새도 뭐 맡아보거나 할게요. 공익제보.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. 공익제보 윽박 할게요. 공익제보 윽박. 실제로 마트나 정육점에서 이 고기를 눈으로 구경할 수 있으면 구경시켜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들 구경시켜 달라고. 아 이거 이제 정육점에서도 보기가 힘들다 그러는데 아 구경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. 아 근데 궁금하다.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나는. 자 일단 도착했습니다.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혹은 우리가 아예 모르고 있는 사실을 내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. 염증난 부위 혹시 있냐 라고 여쭤보고 왜 찾냐 라고 물어보면은 실험 중. 오케이 들어가보자고. 통화하시는데? 네. 네, 안녕하세요. 고생하십니다. 아, 몇 년 전에 농돼지. 농 나오는 거? 네네. 그거 왜 그러냐면은. 네, 예, 그게 이제. 항생제 때문에. 예, 잘못된 사실로 네. 지금 유튜브에 네. 올라가가 농장이 네. 옛날에 피해를 입었대요. 네. 원래 목살에서 많이 나오는데. 네. 돼지 주사 맞을 때 거의 목 쪽에다 많이 넣으니까. 네. 주사약 들어가는 부위가 이제 물 마셔서 농 나온다라는 건데. 네.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목살은 아예 이제 무항생제라 네. 녹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다행이네. 근데 웬만한 정점에서는 네. 그게 나오면은 그 부분을 다 도려내니까 그렇죠. 네, 걱정 안 해도 돼요. 네. 삼겹살 2인분 주세요. 삼겹살 2인분. 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장님의 가게는 아예 없다 그러네요. 맞아, 한 번도 안 들어오는데. 이제 제가 여러 군데에 연락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제 능력껏을 다 얘기는 몇 군데 해놨는데 자 그러면은 통으로 된 돼지. 그러니까 안 잘린 상태의 돼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냥 이제 근처 마트 가가지고 고기를 이제 사볼게요. 그리고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. 아 반마리 구했어? 대박이네. 발굴 안 된 거. 좋아. 아 오케이. 땡큐 감사합니다. 일단은 빨리 사서 빨리 발굴 그냥 빨리 구워보자.
아 여기 고기 상점이라고 있네. 어 여긴가. 어 도착. 우와 맛있겠는데. 이야.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구입한 돼지는 이 돼지인가요, 사장님? 어이구. 와 나 진. 원뿔인데 원뿔. 와 원뿔. 제일 좋은 돼지. 아 감사합니다. 그냥 이제 자동차 트렁크에 실고 갈게요, 사장님. 아. 와, 아 진짜 크긴 크다. 사장님 대략 몇 킬로쯤 할까요? 이거요? 네. 46. 와 46. 와 나 못 들겠네. 오케이. 이야 오늘 이제 가가지고 윽박이가 한번 따따따따 한번 봐볼게요 뱀분들. 야. 나도. 잠깐만 들긴 들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잠깐만 와 이거 40kg 넘어 이거 60kg야. 야, 나 살아나 기회 봐. 얘도 또 유튜버인데 일단 어깨에 자존심 상하니까 한번 드러나 보자. 하나 둘 셋. 편의자님 썸네일 빨리 잠깐 이게 다리가 다 보여야 되니까. 떨어지면 안 돼. 아, 잠깐만. 야, 삼각대. 목살 부분에 주사를 맞는 거라 그랬어. 목살. 그러면 이제 목살은 말 그대로 목 부분일 거 아니에요, 팬분들. 그쵸? 목 부분. 여기. 이 부분을 좀 자르고, 그 다음에 엉덩이. 여기 엉덩이. 엉덩이 부분에도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, 여기 엉덩이랑, 여기 목 부분을 지금 바로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거 내가 힘이 좋은 거냐 기술이 좋은 거냐. 그냥 바로 쏠리는데? 봐봐. 오. 나 요 정도 잘랐고요. 요 정도 잘랐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는 여기 요 부분. 어 뭐야 왜 이렇게 잘래? 아니 그냥 잘려. 그러니까 주사를 아마 여기에 맞췄나 어디 맞췄나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. 이거 잘라보죠. 자 힘을 빡 주고 내가 팬분들 보여줄게요. 시청자분들 보여줄게요. 오, 이쪽은 다 잘랐고 이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이제 반대편 여기서 잘라주면 돼요 여러분들. 어 근데 이게 무슨 뼈가 지금 안 잘리는 건지 모르겠네. 다시 한번 뒤집어서 나 왜 잘하냐 배운 적 없는데. 별풍선 잘렸어요? 요러한 단면을 보면은 이제 돼지가 건강하게 자라라고 주사를 놔줬다가 이제 염증이 있는 데가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뭐 없을 수도 있고요. 일단은 이 단면에는 현재 없고 그러면 조금 한번 또 여기 잘라볼게요. 여기 일단 일어서서 일단 이 부분에는 자 일단 여기 여기도 깔끔한데? 어 염증 났다라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없고요. 아 이것도 팬분들이랑 시청자분들 보여드리려고 또 통으로 사왔는데 없는 거 아니야? 자 일단 여기도 정밀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오, 현재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종기 뾰루지가 없어요. 쉽게 말하면 일단 뒷다리 쪽에도 주사를 맞는다고 했으니까 뒷다리 쪽. 아 멀쩡해요. 이제는 목살 있죠. 목살 부분을 한번 볼게요. 목살. 아 나 공익세분데 이거 좋은 쪽으로. 자 일단 네모나게 썰어 볼게요. 오케이. 자 좋았어. 팬분들 일단 같이 한번 보자. 신선해요. 먹고 싶어. 어, 멀쩡하고 여기도 멀쩡하고 반을 한번 더 갈라봐야 알거든요. 없어. 깔끔해. 먹고 싶어. 아니 돼지 반 마리 사왔는데 이거 어떡하냐. 일단은 오늘 제가 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했던 그 선한 연향력 공익 제보 이거를 했라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반 마리까지 이렇게 큰돈 들이고 사왔는데 모르겠다.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동네 마을회관이나 이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아니야 나는 오늘 새로운 콘텐츠를 한 거야. 바로 공익 제보.
일단 팬분들 이제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. 자, 여기다 올려주고요. 여기 바로. 어우, 세다, 세다. 끝났다. 이게 갬성이지. 이게 야생이지. 어우, 소리 보소. 하나, 둘, 세 개, 응, 네 개. 어, 딱 네 덩어리 들어가네. 나는 그리고 네 덩어리면 배불러. 어, 줄로 따지면 두 줄. 아우, 잘 구워진다. 네, 오늘은 내가 안 태운다. 좋았어. 이야. 아, 근데 맛있는 냄새 개쩐다. 아, 이게 삼겹살이고 이게 갬성이지. 아,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오케이, 일단 고기 잘 먹겠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우와. 야, 한국 야, 한국 와, 근데 존나 맛있어. 와. 어, 이번에는, 어, 한 두 개 정도라서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야, 아니야, 불편해, 불편해.